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 제재 목적으로 금지했던 미국 정유업체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재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에너지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해서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으로 이루어진 OPEC 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를 앞세우면서 오히려 감산을 시행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를 부추겼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 생산 재개는 시장 공급 상황 개선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와 시장의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생산 환경으로 공급난의 해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양쪽의 의견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12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급증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여전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활동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식시장의 기대감도 다시 한번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검색 건수에서 온라인 쇼핑 공룡인 아마존이 월마트에 비해서 훨씬 더 밀려난 수치를 또 보여줬습니다. 광고 기술 업체 캐티파이의 집계를 보면 월마트가 2위를 차지했고 2위는 타깃, 3위는 콜, 4위로 아마존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아마존이었는데요. 이 온라인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기업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작업에 들어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 후보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데이비드 베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체육장관은 자국의 투자자들이 맨유뿐만 아니라 라이벌 팀인 리버풀까지 인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맨유에서 방출된 호날두를 사우디의 프로리그에서 뛰게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호날두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메시까지 사우디 리그에서 뛰게 하는 것이 목표로 세우면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베컴이 입찰자들과 만나서 협상할 뜻을 내비쳤다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베컴 본인이 구단 인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진 못하지만 맨유와의 오랜 인연으로 인해서 투자 컨소시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새 주인은 누가 될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와 중신통신이 생산하는 통신작품 제품에 대한 모든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 장비도 금지하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화웨이와 중신통신을 국가 안보의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이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걸 그동안 금지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민간 자금으로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이 같은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 하이크비전과 다우아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영상과 감시 장비에 대한 허가도 당분간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고강도 개정 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였습니다.